안녕하세요. 성우 윤미장입니다. 너무 제가 영상 찍기 좀 늦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토종 서리태콩에다 약을 조금 주고, 여기 옥수수 심은 곳에 제가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감자 캔 곳인데, 여기다 이제 제가 감자 캐고서 이제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근데 감자 캐고 바로 심었으면 지금 봤을 때 옥수수 수확이 끝났을 텐데, 제가 조금 좀 시간을 지체했다가 심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옥수수를 세 줄을 심었습니다. 이쪽 뒤에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세 줄을 심었는데, 이제 감자 캐시고 6월 한 중순경에 이렇게 옥수수 이제 모종을 이제 심으면은 하나 뭐 힘 안 들이고 옥수수 수확을 이렇게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한 건 없고 그냥 노타리 치고 고랑에다 그냥 옥수수 모종만 이렇게 그냥 눌러놓기만 했는데, 이제 옥수수가 이렇게 잘 열렸습니다. 저기 좀 조금 이제 옥수수 땡이 저기는 이제 비어서 누워놨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옥수수가 지금도 제가 몇 달 이렇게 땄는데 이렇게 이제 옥수수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감자 캐시고 이제 김장 심으시거나 아니면 들깨 심으시는 분 계시지만, 이제 들깨 심으시는 거는 이제 가을까지 가야 되고, 이제 쪽파나 아니면 김장 배추나 무 심으실 분들은 감자 6월달에 캐시고 바로 그냥 옥수수 모종을 심으면은 또 한번 옥수수 수확을 하시고, 이제 배추나 무, 이제 쪽파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옥수수가 늦게 심고 수확을 좀 늦어서 그렇지, 벌써 이제 일주일 전부터 옥수수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쪄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노타리 치시고, 이제 무도 원래 이달 말까지만 심으면 충분히 되고, 동치미거리는 9월 초까지도 가능하니까, 대개 이제 한 8월 한 20일부터 이제 옥수수 수확을 해버리고서, 이제 무나 배추나 쪽파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래 여기는 이제 김장 심을 때가 아니고, 김장은 저 위에 심을 때고, 여기는 이제 쪽파를, 그리고 옥수수 세 줄을 비고서 이제 노타리 치고서 여기는 쪽파를 심을 거라, 쪽파는 9월 10일경에 심을 거라, 아직도 뭐 날짜가 13, 3, 4일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오늘이나 내일 이제 석회하고 붕사하고 용성인비 마그네슘 그 다음에 TB하고 이제 복합비를 좀 조금 뿌리고 노타리 다 쳐놨다가 이제 두둑 만든 다음 몰칭 해고서 쪽파를 이제 한 개씩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옥수수 이제 빈자리 있으면은 모종을 그냥 한쪽 가시다가 하나 한 줄이고 두 줄이고 심으시면, 그냥 옥수수 심으니까 뿌리 잡았을 때 비료만 그냥 한 주먹씩만 옆에다 비울 때 놔주시던지 아니면 파고 주시던지 하면은, 뭐 옥수수는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풀이 조금 나도 전혀 뭐 밑에서 그냥 그늘 들으면 그냥 풀이 쓰러지고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만 심으셔도 아주 옥수수 좋은 옥수수를 많이 수확을 해서 드시니까, 이렇게 옥수수 수확 많을 때는 이거를 살짝 쪄가지고 팩에다가 3개씩 넣어서 이제 냉동실에다가 얼려놓게 되면 이제 겨울에 옥수수 이제 드실 때 막 먹고 싶으실 때 이렇게 몇 개씩 꺼서 전자레인지에다 돌리시던지 아니면 살짝 쪄가지고 아주 드시면 올 겨울 내년 봄까지도 옥수수를 잘 드시니까, 옥수수는 들깨 농사 다음에 키운 것이 옥수수니까 이렇게 내년부터는 이제 모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종 사이가 그러시면은 트레이에다가 옥수수 두 개씩 넣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 뼘 되게 키워가지고서 갖다 심으시면 아주 뭐 농사 짓기가 쉬우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해도 제가 늦었지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까볼까? 잘 됐나? 얼마나 잘했어.